2019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 대항전 네 번째 경기 박현수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우견 수순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아마 제가 보여드린 그 수순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찌고 나오면은 막고 단두 치면은 따내고 이걸 단두 칠 때 이걸 끊고 놓고 이렇게 넣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네. 이것은 흙도 따내게 되면 이거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백은 집으로는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집으로는 아마 여기를 끌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두 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따내야 됩니다. 따내면은 단두 치면 또 있고 그 다음에 단두 칠 때 이거를 단두 치고 뭐 뒤로 치면은 이걸 따내고 네. 뭐 이런 바닥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음번에 이쪽으로 씌워가는 바닥이 되나? 아직 승부가 결정난 건 아닙니다. 12, 18, 20, 30, 33, 43, 열, 스물, 서른, 마흔. 지금 여기만 아니면은 네. 바둑은 잘 어울렸어요. 패가 없다고 본다면요. 네, 패가 없다고 본다면. 네. 근데 솔직히 저는 패가 없어도 백을 갖고 두고 싶었지만.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네. 여기 나와서 끊는 맛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패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네. 확다 할 만합니다. 근데 이 패만큼 패가 남아 있는 만큼 불리한 것 같아요 지금요. 여기 나와서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패가 없다면은 흙이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이 보여도 네. 한 판의 바둑을 이겨가기는 어려워요. 네. 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지금 여류 선수들을 응원하는 쪽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뭐 늦지 않았어요. 그 수가 조금 드네요. 이건 좀 다른가요? 네. 이것은 뭐냐면요. 네. 이쪽 그 수가 좋은 수네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걸 두고요. 이을 때 이걸 쳐버립니다. 그럼 따내야 되는데 이걸 칩니다. 이걸 이으면은 이걸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여기는 이어봐야 이렇게 두어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걸 끊을 때는 지금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네. 이걸 이으면 이걸 이어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끊어지는 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중앙이 다시 깔끔해지네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끊는 게 좋군요. 네, 그냥 끊는 수가 좋은 수네요.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냥 끊는 수가 네. 좋은 수네요. 흑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수네요. 그렇죠. 30초. 하나, 둘, 자, 셋, 김채영 선수는 넷, 초읽기도 시작이 됐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지금 남았습니다. 1루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끊었을 때 네. 이걸 따내고 이거를 따내면은 그때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뒤로 치고 이렇게 되고 많은 거네요. 이 모양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8집, 9, 14, 20, 30초. 하나, 30, 둘, 셋, 43집. 넷, 다섯, 여기 여섯, 10집에다가 일곱, 여덟, 아홉. 20집, 35집 정도. 35집하고 43집이면은 미세한데 이 패만큼 불리하네. 패만큼이요. 지금 이 패가 굉장한 부담감이죠. 아, 이건 힘들겠습니다.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쪽을 지켜두게 되면은 이 모양은 안 되겠습니다. 30초. 이 하나, 모양은 둘, 10집, 15, 셋, 17, 넷, 다섯, 25집, 여섯, 35집, 일곱, 여덟, 45, 아홉. 48집인데 네. 10, 18, 20, 30, 40. 이것은 이 패가 없어도 많이 불리합니다. 중앙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중앙에 네. 이거는 엄청난 30초. 봄이 하나, 오다가 둘, 갑자기 셋, 폭설이 내렸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김치영 선수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뒀을 때 뛰어나와서 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중앙을 그야말로 폭파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결국은 네. 이거 아니면은 여기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 패를 해가지고 이걸 잡는 것이. 이흙 자체도 답답한데요. 지금 박관 선수는 아주 네.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끊어버리면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는 죽었어요. 단도 쳐봐야 나오고 단도 치면은 나와서 대책이 네. 없어요. 지금 100이요. 30초. 근데 뭘 하나, 믿고 있느냐? 박한 선수 둘,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셋, 넷, 이거. 다섯, 여섯, 해서 이것만 일곱, 잡으면 된다 하는 여덟, 얘기입니다. 아홉. 흙도 못 끊죠. 보통은 끊으면 자체를 죽었거든요. 끊으면 더 이상 단도 쳐봐야 이어서 그만이에요. 이게 축이 아니기 때문에. 두 수밖에 없어서. 근데 끊으면은 이걸 치고 따낼 때 이거를 치면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따내게 되면은 이걸 따내가지고 이쪽은 다 죽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요. 이 전체가 다 집이란 얘기예요, 지금요. 김재형 선수 가뜩이나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초까지 몰렸습니다, 지금요. 자, 중앙에서 뭐 조금 무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사방이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풀어나가기가 30초. 힘든 하나, 바둑인데요. 네. 셋, 지금은 넷, 다섯, 여섯, 제가 일곱, 여덟, 여러 팀을 아홉. 응원하기가 힘드네요. 뭐,
뭐가 좀 되는 게 있어야지 응원을 할 텐데요. 네. 완전히 박근 선수. 네. 시간 공격도 하는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눈에 뭐 탁탁탁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지금 보면 여의가요. 엄청난 세력이어가지고 몇 발짝 가지도 못하는데 박근 선수는 뭐라 하냐면 공격하다가 안 되면 이거라도 잡지 뭐 이거예요. 항상 이곳이 몇 집짜리냐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열둘, 스물네, 하나, 다섯, 둘, 여섯, 스물여덟, 이게 서른 집짜리가 많은 데 있거든요. 약간 이 집 다 깨져도 돼요. 이 집이요. 다 깨져도. 서른 집만 집문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뭐 마음대로 둘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김정 선수 이건 들은 걸로 여기에 안 믿은 것은 천추의 한입니다. 이쯤 믿었으면 저는 이 모양은 하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아홉. 뭐 이어도 되고 늘어도 되고 뭐 이거 이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어도 네. 이쪽 붙여 나오는 것은 뭐 젖히거나 또 늘어도 그만이거든요. 네. 네. 근데 박근 선수 혹시 이 누나가 무슨 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조심합니다. 네. 지금 김치형 선수와 박근 선수는 네, 나이 차이가 4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누나라고 불러야겠죠. 자, 혜경이 이 돌을 어떻게 끌고 나가죠? 네. 지금 자체로 끌고 나오기도 힘든데 네. 저게 또 딸린 식구가 또 있어요, 여기요.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바둑이 왜 이렇게 기울었을까요? 박근 선수 바둑에 너무 좋아서 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바둑은 유리한 입장에서 정말 둘맛이 날 것 같아요. 빨리 끝낼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다가 이제는 네. 초에 몰리게 되면 이러다가 이제는 아주 이상한 수를 두게 되는데 지금은 시간의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길이 딱 하나일 때보다 오히려 여러 갈래 길이 있으면 좀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맞아 그러면서 내가 그거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좋아도 또 역전이 나올 네. 때가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프로들은 네. 이제 지금 이 정도 되는 프로들은 사실은 그런 건 없죠. 근데 아마추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한 판에 기본적으로 한 세 번 정도는 역전이 나오거든요. 네. 네. 지금 타이밍이에요. 아예 그냥 올 것이 왔네요. 네. 누나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내가 빨리 네, 승부를 내주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치형 선수 입장에서는 저게 잘 됐어요. 지금 네.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바둑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상대방이 네, 목을 치러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30초,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 고맙죠. 둘, 셋, 넷,
이제 따내면은 따내면은 이제 이걸 밀어가지고 이제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밀고 이쪽을 잡아도 충분한데. 네. 어쨌든 지금의 모양에서는 꼭 장기 훈수 두는 것 같아요. 이 장기는 유리한 쪽 훈수하는 게 재밌거든요. 불리한 쪽 훈수하면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 바우도 지금처럼 돼 있으면은 백의 훈수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 둬도 재밌고, 네, 흑의 훈수를 두는 사람은 괴롭죠 지금요. 네. 자, 팻감이 어디 있죠? 네, 다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딜도도 안 받아도 돼요. 네. 뭐 그런데 마땅한 팻감도 잘 안 보여요. 네, 이거 따내고 해서 이거 밀어버리면 이쪽을 한번 씌워버리면요. 네. 그럼 이거 따내고 어떻게 두면요. 나중에 이거 씌워버리면 다 죽었으니까요. 네. 어떡하죠? 하나, 네. 둘, 셋. 지금 이게 넷, 팀 게임만 아니면은 팀바닥만 아니면 김정은 선수 돌을 거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 지금. 네, 그냥 안 받아버리고. 안 네, 그렇죠. 네, 젖힐 때 나를 잘 덮어 씌워버리면 됩니다. 중앙이 또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두지도 않고 이런데 둬도 돼요. 이거 두면요. 네. 이런 식으로 씌워도 됩니다. 여기 못 나가요. 이렇게 너무 젖혀가지고 못 나갑니다.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못 나가요. 또 끊어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쉽게 이렇게만 둬도 되고 이쪽으로 둬도 되고요. 이렇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젖혀야겠죠, 뭐. 여덟, 네. 아홉. 네, 둘 이상은. 박현수 선수는 지금 뭐,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연감상투 커야 맛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면은 뭐 집수는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만 둬도 충분한 것이죠. 네. 이 흙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못 살죠. 지금 이 안에서는요. 네. 뭐 속된 얘기로 한 두세 번 둬도 못 삽니다. 지금 살 수가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건 늘겠죠. 이쪽은 늘 것입니다. 여기 오면은 이렇게 맞고, 네. 여기 두게 되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밀어도 되고. 네. 네. 튀어나오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솔직히 이거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산다 하더라도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요. 네, 또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 집이 다 합니다. 그냥 이게 몇 집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22, 44, 50, 60, 70, 이 집이 거의 한 80집 났습니다. 뭐 집은 지금 10집, 20집, 30집, 40집, 50집, 60집. 도저히 당해낼 네. 수가 없겠네요. 네, 네 그럼 늘고 이렇게 올 때 뭐 이어도 되고 아니 눌러 막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두기 싫죠. 이렇게 누르고 이거 뛰어나오면 지금 이거 밀어놓고 나올 때 이렇게 둬도 대책이 없어요 지금요. 셋, 넷, 다섯, 뛰어 도망간다 다섯,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일곱, 끼우면 여덟, 본전 다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두지 않습니까? 박현수 그러니까 선수는 뭐
그럴 생각도 없어요. 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이어도 되지만 이렇게 두 거라고. 네. 그냥 두텁게만 두면서 안전 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거든요. 그렇죠. 부자 몸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30초 하나. 더 이상은 두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승부수인가요? 네. 일단 뛰어들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요. 네. 빨리 목을 쳐달라는 거예요. 저럴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저것마저 살려주는 사람이 제일 얄밉습니다. 네. 저럴 때는 원래 치워가지고 저게 제일 얄미워요.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쉬우면요. 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너무 두텁죠. 네. 근데 이렇게 두면은 네. 여기서 살자고 하다 보면 사는 확률이 한 5% 정도 있습니다. 근데 프로는 그 5%의 확률을 갖다 그냥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제는 딱 기운이 30초 하나 뭔가 3, 전투 의지가 꺾여요. 4, 그렇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 한 점 또 끌고 나가야죠. 그냥 둘 수 없는데요. 네. 김채영 선수가 오늘 뭐 결과도 결과지만 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오늘 바데기 끝나고 나서 혹시 인터뷰할 시간이 있으면은 저를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터뷰 시간에 사실은 이걸 꼭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밀어가지고 왜 잡는 수로 왔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인터뷰 시간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현수 선수 뭐 손길에 거침이 없네요. 네. 이미 다 수일기를 해놨다는 듯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부터 이 수수는 사실은 크게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네, 김치영 선수도 아마 네. 이것이 개인전이라면은 아마 돌을 걷었을 거예요. 지금 단체전이기 때문에 네. 김채영 선수도 지금 이 장면에 대한 수일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지나간 수순을 되짚어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김채영 선수가 지금 유일한 찬스는 하나, 둘, 하변에서 셋, 역시 그 미륵 넷, 단두치고 나오는 수 네. 이 수를 했어야 되는데 여덟, 아홉.
오늘 이 바둑의 키포인트는 과연 김창호 선수가 하변에 이 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받는데 안 되는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 마지막 있는지, 하나, 또 박현수 선수 둘, 같은 경우는 넷, 이 수를 보면서도 이걸 다섯, 감행을 했는지 여섯, 아니면 못 봤는지 일곱, 아니면 제가 여덟. 잘못 봤는지. 네, 이것이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바둑의 마지막 포인트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두 기사가 아주 늦게까지 바둑을 두지 않는다면은 아마 인터뷰를 할것 같이 보이는데, 그때 과연 꼭 누구의 수일기 가장 악한 예 한번 것인지 또 제가 또 망신당하는 거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네. 김채영 선수도 그렇고 박현수 선수도 그 장면에서 시간을 꽤 썼거든요. 예. 우리 최유진 마지막. 캐스터는 제가 잘못 봐가지고 망신당하는 거 보고 싶죠? 들켰나요? 네. 여섯, 일곱, 그런데 여덟, 전혀 안 보였잖아요. 조금도 뭐될것 같다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중앙의 폭은 좀 많이 줄였나요? 많이 줄였죠. 지금 뭐 마지막 흑의 하나, 입장에서 본다면 둘, 셋, 이보다 더 넷, 많이 줄일 수도 다섯, 없어요. 근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현수 선수가 굉장히 안전하게 두고 있긴 해요. 네. 지금 박감 선수는 지금 네. 뭐 이대로 무사히 가면 난 종착역까지 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이길 필요 없다. 네. 안전하게만 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한번 심심하니까 집을 한번 쳐보기를 하겠습니다. 열, 스물, 서른, 마흔, 마지막 하나,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흑집이 한73 정도, 아니, 백집이 73 정도가 나왔습니다. 흑집은 10, 17, 6, 지금 집은 한 70집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100이 지금 몇집 정도 이겨 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아까보다는 좀 하나, 따라왔네요. 네. 거기다가는 셋, 이게 다 집이 됨. 넷, 이게 만약에 집이 다섯, 뭐 된다면 여섯, 바둑은 역전이에요. 네, 네. 여덟, 근데 아홉. 지금 이런 데뭐 끊기는 수 등등이 많이 있어 바로 가지고 근처. 네, 이거는 견딜 수가 네. 없거든요. 네, 박근 선수도 너무 물러섰네요, 보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반면으로 한 10집은 이겨있는 바둑같이 보였는데, 네. 이렇게 물러서다가 보면은 김치형 선수가 이제는 돌을 좀 거두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가 좀될것 같지 보이거든요, 이제는요. 좌변은 왠지 집 모양이 붙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들어와야 되는데, 나올 때, 네, 거긴 들어야 되죠. 늘면 이제 일자로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네. 띄어야 되는데, 지금 밀고 나오면은 역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젖혀가지고 둘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역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를 두고 마지막 여기를 두고 하나,
둘, 이렇게 밀고 나가면 네. 네. 또 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집은 거의 안 나네요. 네, 이거는 뭐 네. 네, 지금처럼 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네, 나를 자르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흙은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끊고 둘 수밖에 없는데 단두치고 나오면은 따내고 네,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달려가지고 네. 여기 어딘가를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네. 달아두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박현 선수 네. 더 얄밉게 두네요. 나오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두 점을 늘려서 먹겠다는 얘기고 이제 이수를 왔다가 이렇게 둬버리면은 네. 그때 이렇게 막아서 끊지를 못하죠. 양단수니까. 네.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하나 네. 그때 둘, 이렇게 혹을 쳐버리면은 셋. 네. 단두 칠 때 늘어버리고 네,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다 버려버리고 네. 뭐 백이 자리를 잡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흙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여기를 두고 하나, 둘, 이쪽을 둘 때 여기를 두고 넷, 그다음에 다섯, 여기 한 칸을 띄는 이런 바닥이 되겠습니다. 여덟, 붓자를 붙인다고 아홉. 한다면은 가만히 이렇게 이어둬가지고 네. 나중에 이거 찍고 놀 때 끊어먹는 수가 재미있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백은 바둑이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튼튼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만 두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후퇴를 하면은 바둑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마지막 아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것도 좋았는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뭡니까? 백이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막아버리고 네. 이거 오는 것은 아예 이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 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아. 네. 이걸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막아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끼우면은 네. 흙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네, 하지만 둘, 백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이 안 될 것 같은데 흙은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네. 좀 때를 쓰다가 던지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박현수 선수는 그것마저 허용을 안 해주고 네. 네. 어떤 시기든 흙은 뭐 변화를 구해야 되니까 네. 자, 좌쪽도 일단 버텼는데요. 좌상도 문제네요. 네, 지금 온 동네가 다 문제죠. 지금 이쪽을 뛰어서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은 이걸 끊쳐가 나면 또 이렇게 상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그럼 놓으면 이렇게 두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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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놓고 따 먹어야 되는데 여섯, 놓고 따 먹으면은 일곱,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덟, 네. 아홉.
좌변에서 흙집이 조금 더 붙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더 집이 붙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잘못하면은 중앙에 넉점이 올해 잡힐 공산이 큽니다. 네. 만약에 중앙에 넉점이 살아가면요. 좌상기에 100석점이 죽어있는 석점이 뭐 부활될 네. 가능성도 있어요. 네, 꼬리가 나오겠죠.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제는 바꿔치기인데 저 바꿔치기는 뭐 네. 같은 넉점인데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살려 나오나요? 네, 지금 AI는 완전히 너무 잔인하네요. 이 정도면 한 95% 정도.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현수 선수도 이제 시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백은 여기를 입고 이걸 둘 때 이걸 붙이고 싶은데 30초 하나 붙이고 싶은데 젖히게 되면은 네. 여기가 다섯, 끊어지는 데가 있어도 확실치 여섯,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네. 네. 이제 너무 물러서 보면 나중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젖히겠죠? 아홉. 네, 젖혀야죠. 지금 뭐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옛날에 그 어릴 때 그 동요가 생각나는데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는 박현 선수 네. 자꾸 우물쭈물 하다가 뭐가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자꾸 너무 이러면. 물러났나요? 아까 제가 이 정도에선 상대방에게 네. 네.
넷, 다섯, 상대방의 이 명을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는데,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 이거는 어떻습니까? 끊으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죠? 지금 이거를 끊으면은 네.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이렇게 위험하게 두죠? 일곱, 여덟, 아홉. 끊으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은 먹어치고 놓고 단두쳐도 다 이어주게 되면은 이거를 붙이는 것은 끼워서 네. 안 될 것이고 이거를 치는 것은 따내서 저 치면 단두쳐서 그만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가 네. 궁금해요. 지금 박현 선수는 지금 네. 이거를 이으면은 이거를 젖힌다? 이거 다 죽이면 뭐예요? 그리고 이거를 둬가지고 끊는 수로 그만이다 하고 지금 보고 있나 보죠? 자체로는 지금 잡힌 거죠? 마지막 이걸 막으면 하나, 둘, 셋, 여기를 끊어가지고 넷, 다섯, 놓을 때 저건 잡혔어요. 일곱, 저쪽은 잡혔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쪽을 잡으면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렇게 둘 생각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둘 생각이네요. 네. 지금요. 네. 그런데 좌상 이 부분적으로만 보자면 사실 손해 많이 그렇죠. 본 거죠. 그렇죠. 손해 많이 봤죠. 네. 근데 박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게 박현 선수가 워낙 땅을 크게 갖고 있어가지고요. 네. 추수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도 추수하고 저기서도 추수하고 일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요. 거기 한 하나, 거기 못 먹으면 여기 먹으면 됐지. 셋,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 찌르고 나와도 되지만 끊는 게 더 확실하겠죠.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근데 모양은 여기 끊는 게 맥이에요. 네. 잡을 수 밖에 없을 때 단두 치고 딸 때 이렇게 두면은 이쪽은 죽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나온다 하더라도 끼워가지고 더 이상 이쪽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또 버티는데요. 네. 한 번 더 버티고 있는. 이러고 이렇게 끊어잡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를 나와가지고 나올 때 이걸 두고 놓을 때 네. 따내게 되면은 밀고 나올 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걸 젖히게 되면은 여기서 살 수가 있나요?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마지막 여기를 두게 하나, 되면은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놓고 살 수는 여섯, 있을 것 같이 일곱, 보이는데 여덟, 아홉. 어쨌든 그래도 그쪽이 살면 좌상을 잡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바둑이 되지 않나요? 일단 이 좌쪽의 모양에서 어느 정도 형태를 결정짓고 나서 네. 다시 한번 형세를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뭐 지금
워낙 백이 유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하나, 둘.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부자는 망해도 다섯, 뭐 응? 여섯, 10년 간다. 근데 여덟, 지금 박강 선수 입장에서는 워낙 초반에 크게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다 외길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양하고 다 외길이에요. 놓고 이제 이걸 다시 막아치고 따내고 단두 치면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되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나오면은 잡고 잡는 모양인데 마지막 이걸 젖힐 때 둘, 여기를 두면 셋, 지금 넷, 이거를 칠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여덟, 두고 아홉. 여기를 두면은 지금 이거를 찌르면은 이렇게 맞고 이걸 잡으러 오는 것은 여기가 조금 기분 나빠서 못 잡으러 갈 것 같아요. 여기만 좀 더 하더라도 여기만 좀 더 하더라도 못 잡으러 갈 것 같아요. 네. 실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앙이 살아가면 그래도 흙이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한번 네. 지켜보죠. 지금 뭐 이것도 잡고 네. 이것도 살아가고 둘, 물론 여기가 다 까졌어요 이제요. 네. 다섯, 여섯. 김채영 선수가 네, 돌을 걷은 것 같네요. 네. 뭐 역시나 저거는 힘들 네. 힘들죠. 바로 지금 그쪽 얘기하셨습니까 지금요? 네. 네. 아, 김채영 선수는 못 보고 있었어요. 김채영 선수 이걸 그 넉점 쪽을 네. 먼저 두는 게 기분 나쁘다는 아니, 얘기인가요? 지금 박건우 선수 보고 있었어요, 지금요. 예. 밀어서 안 돼요. 밀어서 그만이에요. 예. 그걸로 그만이에요. 착각을 했어요. 지금 김채영 선수. 네. 안 돼요. 역시나 제일 궁금했던 부분 두 선수도 끝나자마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박현수 선수의 불기승이네요. 자, 김채영 선수 연승에는 실패를 했고요. 네, 박현수 선수의 승리로 이제 여자 정상팀 오유진, 최정 투톱이 남게 됐습니다. 아, 김채영 선수 좀 아쉽네요. 네, 오늘은 영재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너무 좀 일찍 승부가 기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상기 쪽에서 흙이 살긴 살았는데 네. 패를 내주고 살았던 것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좀 전에 박건 선수와 김채원 선수가 네. 바둑이 끝나자마자 바로 박건 선수가 왜 이걸 안 나왔느냐고 얘기하는데 아마 김채원 선수가 거기서 뭔가 착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면을 나중에 인터뷰 때 네.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박건 선수는 초반부터 바닥을 잘 이끌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삐걱할 뻔했거든요. 네. 그 찬스를 김채영 선수가 놓친 것이 전 못내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유리한 바둑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박현수 선수가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우아 쪽 수일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예. 두 선수도 끝나자마자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두 선수에게 직접 묻도록 하죠. 네. 자, 먼저 박현수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평부터 부탁드릴까요? 일단 초반부터 약간 어려운 모양 나와서 약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기 중앙 쪽에 거기서 그렇게 막혀서는 괜찮다고 봤어요. 네. 네. 근데 이 장면에서 있잖아요. 네. 이 장면에서 왜 김채영 선수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전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네. 이걸로 지금 이렇게 살았으면은 어떻게 두시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수 칠려. 네, 단두요.
그다음에 이거 젖히면은 이었을 것. 아 여기를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건 패 이건 패가 없으니까 패맛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실전처럼 네. 살아가지고는 패가 나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바둑 된 것 같아요. 이은 걸로 먼저 붙인 게 낫. 어디 있는 것으로? 아 이거 있는 수로? 아니 흙이 아래 1선, 2선 먼저 붙인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이렇게 되고 놓고 놨을 때 놓고 여기서 아 2선 아 이 장면에서 네. 여기를 먼저 갖다 붙이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 보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 수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장면 되었을 때 네, 여기서 지금 이거 나온 수로 네. 네. 나온 수로 이쪽을 밀고 나왔으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점이 약간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100이 되는 것 같아. 100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아니 100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젖힐 때 놓고 이거 끊는다 이거죠? 네. 그러면 단수 치면은 놓고 단수 치면은 놓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끊고 밀면 아 이게 축인가요? 100이 된다고 아, 이게... 시점이 못 보고 있었어요. 아, 박현수 선수는 아, 이게 축이군요. 아, 그러니까 이를 나와서 끊는 수가 있었군요. 근데 네, 실전에는 네. 못 보고 있었어요. 네, 실전에서 100이 안 된다고 보고 있었군요. 예.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김채영 선수는 이 수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었군요, 지금요. 네. 아, 그렇다면 김채영 선수가 둘 수가 없는 장면이었네요. 네, 근데 네. 이쪽을 늘게 돼가지고 너무 나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채영 선수 얘기를 좀 것이에요. 들어볼까요? 네. 자 우하 쪽의 수일기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아, 저도 아래 2선 밀 때까지는 흙이 되는 줄 알고 백이 네. 대책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위로 단수 친 다음에 다시 보니까 흙이 안 되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서 때는 좀 그러니까 술게 하던 게 틀어져가지고 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저도 제가 한참 보다가 이상해가지고 AI한테 물어봤더니 AI는 이게 잡힌다고 얘기하대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김채영 선수가 밀고 나왔으면은 백이 저 우변에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잡히고. 아 근데. 네. 근데 김채영 선수가 본수가 좋은 수였네요. 지금 보니까요. 네, 네. 실전에는 거의 확실히 안 된다고. 예,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김채영 선수가 가장 정확한 실기를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오늘 바둑 조금 승부가 일찍 기울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우세요, 김채영 선수? 우선은 일단 우하기 쪽 착각한 게 좀 아쉽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조금 막혀서 실전했는데 백도 패 들어가는 게 좀 그래도 부담이어가지고 그렇게 뒀는데 조금 아쉬웠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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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채영 선수 이 장면에서 이렇게 살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선에 붙이는 수도 보고는 있었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살면은 백도 그냥 다 안정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싫었고 실전에 패 들어오는 것도 백도 그래도 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냥 좀 버틴다는 생각으로 뒀는데 네, 안 좋았나 봐요. 네. 예. 자 김채영 선수 오늘 연승을 기대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남은 선수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지금 팀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앞에서 좀 많이 잘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미안하고요. 뒤에 선수들이 잘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박현수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죠. 박현수 선수 몇 연승까지 네. 자신 있으세요? 당연히 다 이기면 좋겠지만 네. 그러면 남은 선수들이 심심해할까 봐 일단 한 판만 더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네. 다음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둘 다 약간 어려운 상대긴 한데요. 네. 그래도 오유진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나올 것 같아요. 나왔으면 네. 좋겠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도 한 판 더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오희진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멋진 대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정 선수는 좀 꺼려지죠. 네. 뭐 일단은 뭐 바둑의 흥행을 위해서는 그래도 최정 선수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유진 선수와 박현수 선수의 대국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두 선수의 대국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호각같이 보입니다. 네. 최정 오유진 선수가 요즘 마주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면서 잘 나가고 있지만 네. 박현수 선수가 많은 기사들이 얘기했다시피 이 생각부터 알려지지 않은 그 숨은 실력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강 선수와 그 오진 선수 승부는 5대 5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가 나올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여자 팀에는 투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영재 대 여자 정상의 대결 6월 1일 토요일부터 다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백성호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